자, 제목을 살짝쿵 바꾸고 마리오 카트 7. 됐. 아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리오 카트 7 해보자고. 아, 맞아. 이거 여러분 이렇게 틀라고 했었죠? 이게 보기 편하다고 하시더이다, 이거. 잠시. 여러 크롬. 요게 편하다고 하시대. 그래, 아래 화면까지 봐야지. 속 편하지 않겠소. 나만 보면 시사하잖아. 쨍? 네, 안녕하세요. 반갑소. 반가우니까 나 한탕 달려보고 싶구나, 야. 루이지를 선택했어. 이게 밸런스형 캐릭터가 제일 좋더군요. 그가 아니라 스피드가 높은 게 장땡이야. 바로 이거다. 스피드가 높은 게. 그래, 이게 장땡. 와일드 레드. 바나나 버기, 와일드 레드. 슈퍼 글라이더로 선택한다. 컴퓨터인가? 컴퓨터가 아니요. 이얼님, 바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버섯, 꽃, 별, 왕관 전부 깼으니까 등껍질 컵에 도전해볼까? 좀 그랑프리를 많이 깨둘 필요가 있겠지. 그치? 와이파이 배틀도 땡기는데 말이야. 마리오 카트 7은 가진 사람이 없어서 아쉽네. 루이지 서킷이다. 루이지 서킷. 네, 그렇습니다.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닌 밤닷으로 하는 거예요. 까먹었어 키. 까먹었어 키. 그새 까먹. 똑같네. 똑같네 친구야. 이거 이렇게. 뒷공문을 졸졸 따라다니면은 가속이 붙는다는 사실. 이거 뭐라 그러더라? 이거 뭐라 그러죠? 뒷공문이 졸졸 따라다니면은 가속이 붙어. 그리고 벗었으면은 비포장을 날 수가 있다. 그래. 아, 슬립스트리. 맞아. 그게 있었지. 1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슬립스트림이라고 했었어. 바나나. 현황 보고함. 맞아. 그런 게 있었지. 잘 기억하고 있네. 저기 이렇게 느슨한 곳에서는 부스트 뭐야 드리프트를 쓰면 안 되거늘. 네, MC 동인진님, 할파스라일님, 키스틱 만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접합 게임은 마리오 카트 7이요. 원놈이야! 아이고! 요시? 잘했어. 버섯! 타! 잘하네. 돈. 돈은 나중에 모아두면은 득이 되니까 말이야. 빨리. 여긴 정말 느슨 뭐야 커브길이 심하지가 않아서 드리프트를 쓰지 않는 게더 빠르네. 몇 시까지 방송하셨어요? 응? 지금 막힌 거예요. 지금 막혔습니다. 아, 뭐야 이거? 지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소화가 안 돼서 뭐 말을 하려고 그래도 막 있잖아요. 막 거부룩해서 이런 소리, 이런 느낌. 그래서 자꾸 말소리가 안 나오네. 그러지 못해요. 한 시간만 있으면은 안정이 될 듯? 어제 모논 방송 몇 시까지 하셨나요? 6시까지 했었지, 아마. 한 6시간 정도 방송했습니다. 몬스터 헌터 4. 많이 했지롱. 그리고 이 친구들은 따라오질 못하네. 이거 인코스로. 이거 낙승. 컴퓨터도 너무 못하네. 이 돈을 최대 모을 수 있는 돈이 10개뿐이니까 이제 먹을 필요가 없어. 쭉 가기만 하면 될래. 원래 생방 7시에 시작하지 않나요?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기쁜
뭐야, 무슨 날이야? 오늘 뭔 날이죠? 까먹었네. 개천절 아닌가? 어, 그렇지. 빨리 켰습니다. 자, GBA 구파성이라고 하네. 구파성 이벤트 정말 잘할 자신이 있지롱. 와이파이에서 많이 익혀놨거든. 발사! 자, 돈 먹고 꺾어. 뿌롱. 아하, 잘하네. 피하시고 꺾으시고 타! 요렇게롬. 아하, 잘하는구만. 예, 디킹님, 에펠의 패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리오 카트 7은 처음 봅니다. 그랬습니까? 저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마리오 카트 7. 옛날에 사놓고, 충동구매 해놓고. 별로 안 했지롱. 그러니까 해야지. 비열님, 저크로 10개 고맙. 쏘! 아! 따끔한 맛을 봐버렸구만. 어, 방심해버렸어. 광고 보니까 글라이더 타고 그러던데. 맞습니다. 글라이더가 나와요. 신기해. 오! 빨간 몬스터! 아! 아이, 저기! 호! 아, 이거 필요 없는데. 아, 필요 있어. 정말 필요 있어. Very good. 오징어 지금 별로 쓸모가 없어요. 어, 전 쓸모 많던데. 사람들끼리 하는 전투에서는 오징어가 상당히 쓸모가 있어. 이게 살짝 시야가 가려지는 것만 해도 엄청난 피해를 줄 수가 있어. 그 지형에 따라서. 컴퓨터랑 하는 대전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치? 걔네들은 글쎄, 뭔가 걔네들도 막 안 보이고 막 그런 게 있나. 오! 오! 트야! 이것이 바로 글라이더. 마리오 카트 7에서 새로 생긴 기능 맞을걸? 이것도 그렇다. 바나나를 날려버릴 수가 있지롱. 차! 이참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정품인가요? 정품이 맞습니다. 44,000원 주고 샀어! 체결! 중고로 살걸. 위! 버섯 캐니언! 이거 해봤어. 친척들이랑 멀티방 가서요. 위 버전에서 해봤지롱. 잘 기억하고 있었네. 반갑습니다, 이참세님. 마리오 카트 8은 중력 무시가 생겨요. 그렇습니까? 마리오 카트 8이 아마 Wii U 버전에서 나왔던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그쵸? 맞지? 그것도 해보고 싶다. 타! 오? 지름길? 타! 어야! 좋지 못하네. 저 친구들 어떻게 간 거야? 자! 성킹코! 어! 지금 막은 거야. 잘했어. 중고집 살만한 장소 좀 알려주세요. 중고 나라가 짱! 오호! 빨간 버섯은 튕긴다. 그러자. 이게 드리프트가 빨간색이 발생할 수도 있다. 빨간색을 이용해서 더 빠르게 나아갈 수가 있다더라. 처음은 파란색, 둘 번째는 빨간색. 타! 마리오가 꼴찌네요. 허허. 루이지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말이야. 마리오! 아, 제길! 애송이구만. 애송이 같구만. 왔다! 언놈이여! 던, 던, 던! 오! 오! 누구야? 날 죽이려고. 오! 백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깎아! 빨간 부스터를 발동시킨다. 퇴!
코인 모으면 뭐가 좋아요? 이게 코인을 일정수만큼 모으면요, 그 부품을 새로 줍니다. 새로운 부품을 줘요. 그래서 카트를 조금 더 강화시킬 수가 있다더라. 제가 현재 아는 사용법은 그거밖에 없네. 코인 사용법. 네, 모으면 아무튼 득이 된다더라 자기한테. 바퀴가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이거 프레임 문제입니다. 프레임 문제. 아프리카 녹화를 시작하면요 프레임이 현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네. 진짜 안 보이네. 바퀴가 안 움직여 보여. 제 화면에서는 잘 움직이거든요. 버그 같아 무슨. 나데샤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롤드컵이 시작했어요. 롤 월드컵. 겁나 웃겨. 롤 월드컵. 롤드컵. 자, 1등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는 말이요. 대단하네. 대단하지 않은가. 아, 이거 아프리카 로고를 좀 아래로 치울게요. 요러 그럼. 그지? 루이지 맨션. 아, 이거 DS 버전의 그거구만 눈. 그래요. 진짜 아프리카 저 그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도 안 움직이네. 바퀴가 1mm도 안 움직이는데 신기하네. 아, 얘 DS 버전에서 많이 해봤지롱. 잘 알고 있지롱. 근데 DS 버전이랑 틀린 게 여기서는 부스터가 좀 달라. 그래서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더라. 조심해야 돼. 이제 좀 있으면 늪지대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늪지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것이 문제로다. 하하, 잘하네. 아이고 못하네. 거리데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로 여기인데 마리오 카트 DS 버전에서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막 드리프트. 그때 그 시절에는 드리프트가 좀 됐었거든요. 미친 듯한 드리프트 신공이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선 그게 안 돼가지고 좀 천천히 가야 돼. 그래서 한번 뒤쳐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뒤쳐질 수가 이상. 노드님은 닌텐도 게임을 엄청 좋아하나봐요. 그렇습니다. 아! 언놈이야! 키노피오. 키노피오 이거 받아라! 아이, 잘 피하네. 내 바나나 맛을 봐야 되겠구만. 콕콕! 받는다! 노! 당연하지. 트아! 그렇소. 난 닌텐도를 너무나도 사랑해. 이런 젠장한 녀석! 아, 그래요. 아, 아까 꼼수 하시는 분 있구만. 반갑소. 아빠 말파이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마리오 카트 DS 버전에서는 그 꼼수가 정말 꿀잼이었는데 말이야. 어이! 야, 이거 막! 아, 버그야, 이거. 저 이 등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 큰일 났어요. 너 죽어라! 아이, 전력 선처입니다. 친 거야! 타! 슬립 스트림인가? 슬림 스트림인가? 자, 지금 마지막 바퀴. 땡덩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개! 버섯. 크게 꺾어. 더 꺾어, 더. 트아! 좋네. 잘하네. 녹토르님은 불리해지면 버그로 외치시죠? 아니야, 버그야. 이건 버그야. 버그가 틀림없어. 방금 전에 지름길을 본 것 같은데. 지름길. 잘한다. 이거 아, 잘 안되네. 나쁘지 않은 속도. 괜찮네. 이거 가속도를 겁나게. 아, 이거 점점 삘이 잡힌다. 어떤 카트를 해야지 재빠르게 완주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감이 잡히고 있어요. 루이지는 유령보면 비명을 지르지 않나. 루이지 맨션이라는 게임이 있었죠 아마. 루이지는 겁이 많아. 그래, 빨강 등껍질이랑 초록이랑 뭐가 다르죠? 빨강 등껍질은 유도 기능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한 단계 앞서가는 친구를 100% 맞출 수가 있습니다. 단 초록 등껍질은 수동이야.
보고 아무나 맞출 수 있지롱. 그랬어. 야! 별 3개짜리 등껍질 겁이구나. 해냈네. 네, 초록은 직선, 빨강은 유도. 코인을 150개 획득해서 새로운 머신 파츠를 장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네요. 유도라면 격투기인가요? 어? 그거 설마 개그? 그거 설마 개그요? 개그라면 당신은 맞아 죽어야 돼! 오! 새로운 아 구름구름 자동차다! 구름구름 자동차네. H2O가 질소인가? 아 모르겠네. H2O가 과산화 수소인가? 아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 어 뭐지? 기억이 안 난다오. 가속! 가속이 겁나 높은. 그래 가속이야. 그리고 핸들링이 좋아야 돼. 오 H2O가 물인가? 이상하네. 가속. 그래 바로 이거야! 가 아닌데. 자 할 뻔 해볼게요 이걸로. 핸들링과 가속도 해볼까? 콕! 자! 바나나 컵이다! 친구야! H2O가 산소인 건 문과인 저도 압니다. 오, 그런가? 헷갈리네. H2O가 뭐지? 산소가 맞나?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만큼 미치다! 어머, 봐. 자. 새로운 시도다. 가볼까 친구야! 이거 가속도야. 무조건 가속도. 드리프트를 주로 써야 돼요. 드리프트! 가속도가 겁나 세기 때문에 드리프트를 겁나 써야 된다. 단 직선 루트에서는 불가능해. 이렇게 좁은 직선 루트에서는 쪽을 못 쓴다. 그러하다. 타! 왔다! 오! 오! 장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드림프트! 이거야 이거! 하하하 이거야! 이거야 이거! 이거! 드림프트! 발사! 이거야 이거! 바로 이거야! 왔다! 막아! 휙! 막느냐고. 아 이게 무엇인가요? 아이. 이런 저기 다 그라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후! 이렇게 더 느린 것 같은데? 더 느린 것 같은데. 아 이거 버그인가? 이상하네. 후! 더 느린 것 같아. 이상하네. 산만하게 가고 있긴 한데요. 좀 이상하구만 이거. 어이 더 느린 것 같은데. 왜 더 느린 것 같은 냄새인데. 왔다 왔다 와우. 마리오 카트 DS 버전처럼 잘 안되는데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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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어! 으아! 드리프트 부스터는 커브 때만 해야 빨라요. 직선은 그냥 가는 게 좋아요. 그게 마리오 카트 DS 버전에서는 해당이 안 됐었죠. 그냥 어느 길에서든지 간에 드리프트를 써라. 근데 여기서는 아닌가 봅니다. 아, 그 꼼수가 너무 박이었으니까 말이야. 가속도를 기반으로 한 카트를 해봤는데 글쎄다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냥 스피드가 기본 이동 속도가 높은 카트를 채용하는 것이 더 좋은가 봐. 그런가 봐. 미스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송 오케이 해요.
이게 있습니다. 저런. 아까 루이지스 했는데 2등이 루이지네요. 아, 그렇습니까? 루이지 코를, 자근자근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어. 자근자근 밟아보자고. 발사! 왔다! 어? No. 잘 안 되는구만, 이거. 확실히 안 되네, 하나, 둘, 차! 오호! 별의별 저 물리적인, 발언이 다 나오고 있어. 자신 있는 분야인가 봐. 그치? 어? 난 모르는데, 진짜. 예전에 원소 기호를 과학 선생한테 빠다 맞으면서 외운 적이 있었지. 우리 반 애들 전원이 과학 수소 전부를 외우는 기적이 일어났었어. 첫날에 한 두세 명 엘리트 빼고 다 얻어 맞았거든요. 엄청난 불승이었어 그건. 공포가 따로 없었지. 그래서 전부 외웠어. 너나 할 거 없이 전부 외웠어. 완벽 컴플리트. 근데 다 까먹었네. 선생님 미안해요. 다 까먹었어. 아직도 H2O가 뭔지 모르겠어. 막아! 가속도 기반 캐릭터이기 때문에 가속을 많이 써야 된다. 넘어간다. 트아! 노두님 코스 전부 외우셨나요? 오징어서도 효과가 없네요. 아니요? 저 외운 코스 없습니다. 단 하나도 코스로 외운 게 없어요. 제대로 외운 거. 그냥 보고 하면요. 능숙하게 할 수 있어. 왜냐? 나 마리오 카트 DS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정말 능숙하게 할 수 있지롱. 여긴 해본 맵이야. 위! 코코넛 물! 여기 많이 해봤지롱. 오징어서도 보일 건 보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때려 맞추면 돼요. 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운전을 직접 하는 거랑 옆에서 보는 거랑은 좀 다르다고. 그런 느낌이야. 물론 난 면허가 없지만. 아, 면허 따야 되는데 내년부터 어려운 짓 되는데 따야 돼. 코! 트아! 예전에 생각난다. 이거 생각나 버렸네. 좀 좋지 못한 추억인데 말이야. 어? 카트라이더를 너무 하고 싶어서 게임을 하는데 엄마가 게임 좀 그만해라 해가지고 엄마 이거 게임 많이 하면은 나중에 자동차 면허 딸 때 그 도움이 될지도 몰라 이 얘기했다가 많이 혼났었지. 되게 많이 혼났었어. 아빠 연지 엄마 연지. 아 누구야 이거? 아이 이게 되게 자 농담도 먹히지 않았던 살짝 아무래도 추억. 어? 트아! 이쪽으로 가는 게 더 빨라. 바로 이곳이다. 딴딴딴딴따르르르. 자 말고 카트를 몰아요. 글쎄다. 카트 프로게이머들은 운전을 잘할까? 그게 궁금해. 카트 프로게이머들은 실제 운전도 잘할까? 글쎄. 막 추월의 황제 아닐까? 간다! 김오시고 발사! 아이! 야, 이거 1등을 절대 놓치지 않는구만. 자동차 타실 때 저 캐릭터의 말을 따라 해보세요.
이 녀석은 사람 말을 안 하잖아요. 막 꼭 막 이런 소리밖에 안 하는데. 퇴야 분수대에서 살짝공 까지길 요 김원식아 헉 퇴야 아이 요렇크럼 댕글오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구야 어 막아. 자 이렇게 막을 수가 있어. 아하하 되게 대놓고 밟았네. 뒤에서 날라오는 등껍질, 등껍질이나 바나나로 가드를 할 수가 있다더라. 또는 요거 요걸로 타이밍 맞춰서 때려 부술 수가 있었나? 그건 기억 안 나네. 퇴야! 야옹! 오늘 방송 언제 시작했나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5시 정도에 켰어요. 범퍼카 아 생각나네. 범퍼카 나도 범퍼카 정말 좋아했었지. 와로이즈 핀볼 아직도 잘 모르겠는게 도대체 와리오랑 와루이즈라는 저 캐릭터들은 무엇이란 말인가. 마리오랑 루이즈에서 파생된 것은 확실하겠는데요, 저 캐릭터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거야? 따로 게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지? 잘 모르겠네. 발사! 유래를 모르겠어. 유래를 오호! 그러게요, 왜 만들었을까? 마리오랑 루이지가 호감형이니까 이번에 비호감인 캐릭터도 만들어보자 라는 닌텐도의 새로운 시도인가? 잘 모르겠구만. 자, 빨간불 좋다! 와우! 어? 아! 여기서 쓰지 못하다니? 오호! 포켓몬 방송 언제 하실 거예요? 한 8시쯤? 그쯤. 그쯤 생각 중. 자! 잘하네! 그래, 만져라, 와리오, 머시기, 랜든지 뭔지 그게 있었어. 근데 와루이지는 뭐지, 그럼? 잘 모르겠다. 어이! 아이! 아, 역시 이런 거 눈 감고도 피할 수 있어! 그건 아니고. 오늘 7시에는 무슨 방송 하실 건가요? 안 알려주지롱! 뭔가 재밌는 거 할 건데, 안 알려주지롱! 킬러 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롤 방송 아니거든? 아닙니다, 롤 방송. 롤 어제 했어? 아, 왔다! 어, 놈이야! 누구야! 아하! 아하! 야, 이거 되게 거슬리는구만, 앞에. 아저씨! 에이! 아저씨! 이 갑자기 전거하면 어떡해! 여러네 매번 똑같나요? 음? 그렇죠. 아! 아! 마! 채팅 보다가 맞았어. 아이! 으! 이걸 막을 수 있나? 어! 핀볼이다! 핀볼이라고! 아! 핀볼이라고! 아! 비치공주가 따라붙었어. 아! 이거 술 치구만. 공주님 어! 후자심 도련님. 아! 도련님 아니지. 어? 아! 이 아줌마가 진짜! 너무 한거 아니야 가? 자금적인 여유가 많다면은 큰 다수 추천, 쪼들린다면은 작 다수 추천, 뭘 사도 괜찮소. 그치? 난 그렇게 들었어.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야오! 코인 사용하는 방법 알아내셨나요? 이거 돈 많이 모으면은 새로운 파츠를 줍니다. 새로운 파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카트를 고를 수가 있다더라. 폭이 넓어져요. 뭐 핸들링 위주라면 핸들링 위주로, 속도 위주라면 속도 위주의 파츠를, 그런 걸 하나하나 모을 수가 있어. 특정 코인 개수만큼 그게 생기니까 말이야. 그치? 돈은 중요해. 빼곡히 모을 필요가 있다더라.
아우 이거 상당히 괜찮은데 이 캐릭터도? 오 괜찮아. 대신 단점은 부딪히면은 저기 태평양 너머까지 날아가. 조심해야 돼. 카트가 가볍기 때문에요. 부딪히면은 뼈도 못 추린다고. 야. 요! 이번에도 별 3개짜리 바나나 컵 리프 컵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좋네. 고요하다. 컴퓨터 핀볼이 생각났네요. 그거 보고 만든 거니까. 난 역시 요시가 좋아. 요시. 글라이더도 새로운 파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이거 뭐야? 자, 그럼 자, 아, 아니야, 그렇지, 이거지 이거. 자, 리프컵이다. 단풍나무 로드맵도 있네. 단풍나무 로드 위 버전에 있었던 거죠. 나 저 맵을 제일 좋아했어. 이번에 나오는 뉴 요시 아일랜드 생각 있나요? 비싸. 요시 아일랜드 비싸. 신작은 너무 비싸. 살 거 너무 많단 말이야. 모논도 사야 되고 마리 포켓몬도 사야 돼. 요시한테 투자할 돈 따위 없어. 미안해 요시. 발사! 으아 이렇게 된다. 아 진짜 급파. 이런 저기 쿠파 죽고 싶은가? 쿠파 아 왔다. 이거 뭐야? 오 아이 저기 어이 맞아라. 아 부딪히면 안 돼. 튕겨 나간다. 이거 좋지 못하네. 드리프트 핸들링이 너무 약해. 길 옆에 버섯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었어요. 네 봤습니다. 봤는데 버섯이 나와줘야지 내가 어떻게 해먹겠는데 1등에서는 버섯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 1등에는 막 요 나뭇잎이랑 이상한 거밖에 안 나와. 오 부서진다. 이거 방어용 아이템으로도 쓸 수 있구만. 그리고 안 보여. 왔다! 빨리! 기차가 온다고 빨리! 어휴. 저게 바로 지름길인데. 갈 수가 없네. 와, 저 기차는 도대체 뭐지? 그럼 번개 맞으면 뭐가 안 좋죠? 아이템이 떨어지고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무게가 낮아져서 부딪히면은 저 멀리 날아간다. 제발. 아, 다이. 와, 재수없게 하필이면은 비포장으로 튀어나갔어. 김호시고 빨간 부스터. 아, 이거 왜 졌다 던져? 좋지 못하네. 저거는 방어용으로 들고 있는 것도 좋은데 말이야. 뭐 아이템이 새로 나왔으니까 무조건 방어 아이템이 나온다. 그치? 이거 꽁무니로 들고 다니면은 등껍질을 막을 수가 있어요. 요렇게롱 이렇게 있으면은 이건 막을 수가 없지. 그래. 마리오 카트 7은요 운이 작용합니다. 운이 진짜. 아 마리오 카트 시리즈가 대대로 운이 필요해. 신기록을 세우기 위해서는 저것들이 번개나 저런 거를 안 쓰기를 바래야 돼. 좀 짜증나지. 노템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아이템은 수없이 많은데 1등을 유지해요. 다른 놈도 다 맞으니까. 번개는 시전자 이외 모든 라이더들을 다 공격할 수 있어요. 광역 기술이지, 완전 사기 기술. 1등이 꼴찌 맞추면은, 아, 1등이 빨간 등급지를 던지면 꼴찌를 맞히나? 아마 아닐걸요. 이거 DS 버전이다. 아, 이것도 생각이 나네. 생각이 나버렸어. 리메이크 맵이 굉장히 많네. 닌텐도 정말 잘 우려먹네. 하지만 만족이다. 이 맵은 정말 재밌거든. 트야 트야 드리프트. 아 노 노 예스. 제길 이런 얘길. 명품 넘버님, 다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분까지 똑같아. 굿. 저런 저런 애석한 친구로고. 왔다! 아! 잘하는데. 어이, 제법 하는데. 오, 폭탄. 지들끼리 맞고 난리야. 1등으로 꼴찌 추월해보신 적 있으세요? 있습니다. 있어. 나 분명 있을걸. 분명 있을거야. 그 정도로 DS 버전에서는 드리프트 연사가 좀 사기였었지. 오호. 우와. 오호. 퇴아. 버섯을 무작정 아끼는 것도 좋지 않소. 그 이유인즉슨 번개 맞아서 템 떨굴 수가 있기 때문에 쓸 수 있을 때 쓰는 게 좋아.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더 재수 없는 거는 이제 버섯을 썼는데 쓰자마자 저런 기술 맞아버리는 거. 그럼 정말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도 없지. 허? 와우! 재밌어. 한번 좀 봐주는 거야. 후! 겁나 못해. 살 좀 해봐. 이거 어떤 놈 되게 웃긴 게, 진짜 웃긴 놈 있어요. 와이파이 대전하다 보면은 진짜 웃긴 놈 많습니다. 막 이렇게 일부러 꼴찌를 합니다. 꼴찌를 해서 아이템을 먹어요. 아이템 나오는 자리에서만 아이템을 먹어치워. 그 다음에 번개를 나올 때까지, 번개 나올 때까지 아이템을 돌립니다. 그리고 번개만 주구장창 쓰는 이상한 것들이 있어. 이제 그지 같은 것들이 다 있어요. 진짜 독창적이다. 창의적이야. 제발! 와, 또 빠질 뻔했네. 네, 광역 민폐를 끼치는 것들이 꼭 있어요. DS 버전에서는 에디터인가 뭔지, 치트키인가 뭔지, 그게 좀 판을 쳤었지. 무슨 꼴등부터 끝까지 킬러가 계속 나와서 막 1분 만에 돌파다고 막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1분 만에 돌파. 계속 킬러만 나와, 아이템이. 무한 킬러. 헬스야! 와! 안 되는구만. 역시 안 되지. 실험은 중요한 거야. 당연히 안 되죠. 뭐, 안 되느냐고 저기 산이라도 만들어 두는 거야. 너무하네. 어? 요, 요! 자,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혔어요. 보이지 않는 벽. 게임이 너무 짠듯. 아이, 그러게 좀 짠해, 닌텐도. 어떻게 생각하나?